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한은행의 직무 PT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4년 상반기와 23년 하반기 기출 문제들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푸는 연습들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평가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PT를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나 사고력 같은 것들, 주로는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 등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찾는 데만 조금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2024년 하반기 필기 합격자분들이 이제 안내 남겨주신 것들을 보면 1차 면접에 대해서 직무적합도 중심으로 직무 PT가 진행되는데 시장 타겟 분석 후 신규 상품 서비스 기획 및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부터 약 1분간 여러분에게 신한은행에서 제시할 수 있는 직무 PT의 면접 유형들을 다각도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시장 타겟 분석 후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기획과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2024년, 2023년 하반기 신입 공채 문제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2023년, 2024년,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기가 작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신한은행은 신입공채 말고 일단 경력직이나 나머지 직군들, 그리고 그 23년 하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신입공채에 대해서도 시장 타겟 분석 후 신규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표하도록 문제를, 직무 PT 문제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직무 논술을 봤고요.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PT하고 PT한 거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 원자재 인건비 급등,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안내하게 이런 식으로 직무 PT가 나왔던 적이 이제 있었고 이게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했고 24년도에도 신입 공채 말고 경력직에서는 따로 직무 PT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심층 면접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토론이나 이제 경력직 금융 스페셜리스트 전형이나 이제 보훈 전형에서는 따로 직무 PT다 아니면 토론 면접이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그냥 심층 면접 과정에서 물어봤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안내에 나온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보면 소상공인 고객을 둘러싼 시장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서 알바생을 구하기나 직원을 구하기가 점점 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전반적인 CPI 지수는 조금 잡혀간다고 하고 있지만, 식품 가격 등은 여전히 이제 지속적인 인상 추세입니다. 뭐 소주값 같은 것들이나 이런 이제 식품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2024년 주요 외식 메뉴 평균 가격 상승을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각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땡겨요라는 걸 만든 이유도 이제 그래서 땡겨요를 만들어서 이제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줄여가고자 하는 신한은행의 마음인 거고요. 자, 이런 지금의 상황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준비할 때이 최저임금이 얼만지 뭐 이런 걸 암기하는 데에 좀더 집중을 하신다면 그런 것보다는 사고를 하는 데 집중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최저임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이익률은 줄어들고 중개 수수료 올라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신한은행이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시장 상황 분석 후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획이 문제이니까 소상공인 고객군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하던 대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민생금융 지원책을 말하라고 할 수도 있고 비금융업 진출 방안을 이야기해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땡겨요를 한다는 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땡겨요가 어떻게 하면 배달의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고를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이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영업점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영업점을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서 신규 창업자분들을 지원한다면, 그런 분들을 지원한다면, 아니면은 이제 월세 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신한은행의 줄어드는 영업점을 공유 주방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영업점이 대부분 목 좋은 데 있고 도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의 접근성도 좋고 이제 땡겨요를 이용하게 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줄 수 있겠죠. 땡겨요였으면은 신한은행 공유 주방 들어와서 월세 저렴하게 쓸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 지금 문제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시장 상황은 계속 다른 게 제시될 수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신한은행의 상품과 서비스가 발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미 여기서 공유 주방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 주방 이야기는 이제 면접에 가서 많은 사람이 하게 될 테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상대평가거든요. 아무리 창의적이고 좋은 이야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답변은 희소성이 없는 뻔한 답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부터 이 이야기들을 벤치마킹해서 자신만의 사고를 조금 더 넣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흑백요리사에 대한 포스터 하나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